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 주로 금속 소재 관련으로 금형, 용접 등이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산업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튼튼해야 도내 다른 산업들도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뿌리 살리기 나섰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담겼는지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형, 용접 등 주로 금속 소재 관련 공정을 기반으로 한 뿌리 기업들은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D 업종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인력난 부분입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들이 제조업 취업의 기피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 외에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첨단 자동화 등 고부가화는 필수인데 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업계에선 양극화도 심합니다. 실제로 일부 극소수의 뿌리 기업, 중견 기업만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보이고 있고요. 대다수의 뿌리 기업들은 지금 경영난에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들이 디지털 전환, 뭐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다 이루지 않더라도 가벼운 디지털화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둥지를 튼 뿌리 기업은 약 12,794개, 전체의 41.2%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에 경기도가 뿌리 산업 살리기에 나섭니다. 고부가화, 첨단화,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4대 전략 22개 과제를 내놨습니다. 뿌리 산업의 제조 혁신, 성장 지원, 수출 지원,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경기도 뿌리 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통한 첨단한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참여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스마트 공장 구축, 컨설팅과 기술 지원, 수출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는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된 국비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공모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 뿌리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디지털 공정 혁신, 기술 품질, 기업 애로 등 3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뿌리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그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도내 뿌리 기업들이 튼튼히 뿌리 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